군관건보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시작하겠습니다. 연주자의 니즈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에 걸맞는 악기를 제작한다면 그것은 성공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 기타 연주자들은 많은 환경적 제약 아래서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기타 앰프는 무겁고 시끄러우며 커다랗습니다. 이는 연주자들에게 큰 피로감을 주며 이로 인해 창작 활동에 많은 방해를 받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아이템은 매우 손쉽고 간단한 방법으로 혁신을 이뤄낸 제품입니다. 바로 복스에서 제작이 되는 헤드폰 기타 앰프 앰플러그입니다. 앰플러그는 가벼운 무게와 간편한 사용법을 가지고 있으며 기타에 바로 꽂아 헤드폰에 연결하여 어느 곳에서든 소음 없이 강력한 기타 사운드로 연주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비교적 간단한 기능만을 제공했던 초기 모델과 비교하여 더 강력한 사운드와 다양한 기능을 갖춘 2세대 모델을 출시하였으며 헤드폰과 일체형으로 설계된 모델까지 출시하며 저변을 넓히고 있습니다. 풀 아날로그 회로를 통해 선명하고 현장감 있는 사운드를 제공하며 각 모델별로 다양한 앰프 모드를 제공하고 이펙트까지 내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볼 복스 앰플러그는 다음과 같습니다. 앰플러그 2 AC30 VGH AC30 두대의 앰플러그를 직접 사용해보고 사운드와 편의성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복스 헤드폰 기타 앰프 앰플러그 2 AC30이랑 헤드폰 기타 앰프 VGH AC30 두 개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기타에 다이렉트로 꽂아서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연결해서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네. 하나는 아예 헤드폰 일체형으로 제작이 됐습니다. 요거는 기능적인 부분, 네, 이라든지 사운드적인 부분은 대동소이하고요. 대신에 얘는 이제 기타에 꽂아서 이제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연결하셔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고, 얘는 아예 그냥 기타에 꽂기만 하면 헤드폰처럼 바로 사용을 할 수가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이한 점은 뭐냐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냥 헤드폰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게 되게 팬시한 상품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튜닝 자체를 오디오 테크니카에서 튜닝을 해서 나름 헤드폰으로도 괜찮은 사운드를 들려준다라고 하고 있네요. 지금 보시면은 저기 기타에 꽂는 거 먼저 아니 기타에 꽂는 헤드폰 앰프 이거를 외관을 먼저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복스 AC30이 연상되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측면에 보시면 게인, 톤, 볼륨을 조절할 수가 있고 그 옆에 조그마한 버튼이 이펙터 버튼입니다. 그래서 코러스, 딜레이, 리버브를 선택하실 수가 있고 기타 꽂아지는 부분, 저기 잭 부분이 돌아갑니다. 돌아가죠? 그래서 기타의 종류에 따라서 맞춰서 사용을 할 수 있게 제작이 되어 있고요. 여기 또 옥스 채널 있죠? 네, 옥스 채널이 있어서 이제 외부 음향기기랑 연동을 해서 사운드를 MR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전원 버튼입니다. 옆에 보시면은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동작을 하고요. 헤드폰 같은 경우도 거기 보시면 스탠바이 전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펙터죠. 이펙터가 달려있고 역시나 옥스 단자를 지원합니다. 다음에 반대쪽 보시면은 역시나 볼륨, 톤, 게인 계속 조절을 하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일체형으로 되다 보니까 편한 점도 있는데 불편한 점이 뭐냐면 볼륨이라든지 톤, 게인을 조절을 할 때 헤드폰을 벗어야 됩니다. 네. 헤드폰을 벗어서 확인을 해야 되고 이게 생각보다 저 헤드폰을 연결해서 사용하는 헤드폰 앰프랑 이 헤드폰 일체형 헤드폰 앰프랑 둘 다 볼륨이 엄청 세요. 그리고 이 AC30 특유의 그 쏘는 소리가 이 볼륨을 많이 높여서 사용할 경우에 귀가 정말 아플 정도로 볼륨이 큽니다. 근데 좀 특이한 게 스테레오 잭을 줬네요. 이게 그러게요. 아무래도 헤드셋을 같이 이제 따로 음악을 들을 때도 쓰라고 해서 이렇게 된 것 같고요. 뭐 일단은 기타 연결했을 때는 전혀 무방한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 헤드폰 일체형으로 나온 VGH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운드 녹음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저 앰플러그 툴을 가지고 헤드폰 앰프에다 연결을 해서 사운드로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관과 기능을 확인해 봤고요. 이 사운드를 아쉽게도 저희가 이 헤드폰 일체형으로 나온 애는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랬으나 사운드를 뭐 담아낼 수 방법이 없죠. 사실. 그래서 요즘에 근데 그런 거 나오더라고요. 이 귀 모양으로 돼 있는 마이크. 아, 그 ASMR용.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이어폰을 꽂거나 헤드폰을 씌워서 모니터를 하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뭐 사장님한테 한번 말씀 들어봐야겠네요. 굳이? 그치. 근데 조금 놀라웠던 점은 뭐냐면, 이, 저는 솔직히, 이 헤드폰, 저, 앰플러그, 그러니까 기타에 꽂아서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추가로 연결해야 사용할 수 있는 앰플러그 같은 경우는 1세대 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었는데, 이 아예 이제 2세대가 나오고, 이제 헤드폰 일체형 모델도 나왔단 말이에요. 헤드폰 일체형 모델을 보면서, 아니, 이거를 굳이 이렇게까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좀 놀랐던 점이 뭐냐면, 오디오 테크니카에서 헤드폰을 디자인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장점이 뭐냐면 이 헤드폰 앰플러그, 그러니까 연습용 앰프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그냥 헤드폰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 평소에 나는 헤드폰도 필요하고 연습도 조금 이렇게 즐기고 싶다라는 분들한테는 저쪽으로 가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좀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뭐랄까 제가 이제 혁신이라고 표현을 했던 부분들은 뭐냐면은 정말 다양한 장비들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제가 봤을 때 그래도 최근에 봤던 혁신적인 제품은 톨피도. 캡터X 같은 경우는 감쇄 기능도 있고 집에서도 앰프를 연결을 해서 소음 없이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제가 이 복세 제품을 혁신적이다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 굉장히 원초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원초적이고 뭐 기능적인 부분이나 사운드적인 부분에 대해서 논하자고 하면은 약간 액세서리 같은 느낌이 더 강한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은 기타리스트들이 이 평소에 연습을 하면서 느껴지는 물론 이제 은총 씨 같이 이 프로 연주자들 세션들 같은 경우는 이 전용 작업실이 있어서 어떤 볼륨이든 어떤 환경에서든 좋은 사운드로 이제 연습도 하시고 녹음도 하실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보통 아마추어 연주자들 같은 경우는 집에서 앰프 키고 똘똘이를 키고 연주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이거든요. 굉장히 무겁고 귀찮고 근데 쟤는 툭 꽂아서 사용을 하면 되니까 게다가 이어폰으로 연결해서도 사용하면 되니까 편하다. 그래서 제가 혁신적이다라고 감히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뭐 사운드도 듣고 물론 사운드에 대해서 논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게 사실이지만 네. 여러 가지 장점들도 보고 단점들도 느끼셨을 텐데 느끼신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뭐 굳이 뭐 사운드 이야기는 뭐 사실 해봤자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기어 자체에서 사운드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이거를 아까 하면서 그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우리의 눈치 보는 우리 아빠들, 우리 꿈을 아직은 마음은 소년인데 가족들을 위해서 이제 꿈을 펼치지 못하고 계신 아빠들 그리고 이제 요즘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뭐 대기업 다니시거나 정말 그런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는 이런 막 칸막이 의자 딱딱딱딱딱 해가지고 여기서 뭐 부장님 뭐 이런 상황에서는 못하겠지만 요즘 사실 회사들이 많이 좀 프리해졌죠. 의식이 많이 바뀌었죠. 뭐 똑같은 칸막이 의자들이 깔려 있더라도 굉장히 좀 넓게 하고 그러면은 이제 회사에서 그냥 쉬는 시간에 기타 거리도 근데 거기서 앰프 꽂고 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쉴 수도 있고 잠을 잘 수도 있는 시간도 있을 텐데 그럴 때 기타 그냥 늘 이제 회사에 딱 두셨다가 시간 나서 잠깐 쉬실 때 이제 그
복수랑 연결해서 그냥 헤드폰으로 들으시고 아니면 뭐 저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그리고 우리의 이제 힘내야 되는 아버지들도 그냥 서재에서 이제 뭐 애들 다 재우고 조용히 있을 때그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똘똘이 앰프가 이게 사실 저희 기준에서는 작아요. 저희 기준에서 작은데 이게 보니까 요즘 이 최신식 아파트 시공일수록 이게 뭐이 벽들이 얇아져서 그쵸, 그런지 그쵸. 뭐가 그래서 소음이 그런지 그냥. 소음이 그냥 타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집을 무식하게 지어가지고 되게 두꺼웠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애지간한 볼륨도 다 시끄럽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쓰지 못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엘리베이터 그냥 탱탱 치면 아무 소리도 안 들리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냥 그거를 이제 집에서 이제 조용하게 이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실 때 그렇게 이렇게 쳐보시고 그런 용도로 되게 좋을 거라는 되게 생각이 맞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어쨌든 내가 칠수 있는 상황에 많이 구애를 받으시고 근데 이 내가 나만의 로망을 즐기시고 싶은 우리의 아버지들 아버지들이 생각이 많이 나네요. 이 중년의 남성들 그리고 아니면 혹은 아니더라도 뭐 부모님 눈치가 보이는 학생들 뭐 남녀노소 상관없이 뭐 요렇게 구매하셔서 쓰시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현대인을 위한 아이템이다라고 네. 생각을 가져봅니다. 프로 뮤지션들에게 톨피도, 옥스 이런 제품들이 있다면 아마추어 맞습니다. 연주자들한테는 이 복스 옥스가 있다. 앰플러그가 있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네요. 저희는 다음번에도 다른 주제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모처럼 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레어스 플레이어스 가이드. 가이드.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